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영원히 불붙게 하라.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제사 일이에요. 예. 이 단에 있는 불, 이런 신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는, 아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빛이다. 빛이 생명, 생명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예. 그 빛이 영원히 꺼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빛이 비치고 있네. 할렐루야, 대개. 제가 빛이지 비치고 있습니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글로리 투 갓. 뭘 보고? 너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와.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나도 그 빛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믿자. 너에게서 나오는 빛이 다른 빛하고 다르다. 달라. 저 태양빛하고 달라. 뭔가 빛이 있어. 그 빛이 착한 행실이다. 네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너무나 너무나 내가 감동을 먹고 너무나 너무나 고마워. 그 빛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너에게 빛을 내, 그 빛이 나한테 비춰왔어. 너 안에 있는 뭐가 있다? 예수, 네가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인다. 나도 그 빛을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거의 전도다, 이겁니다. 에이멘.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자 보세요. 오늘도 22장 말씀, 오늘 말씀한 2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여 영원한 길에 여호와께 온전히 불러.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뿐이 아니죠. 현재 모든 성막에서 드리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이라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자손 중 아론의 자손만 기름 부음을 받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 직분을 행할 수 있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예.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 선지자.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에 해당하죠. 또 선견자라고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프리스트, 왕, 킹.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성소의 일을 볼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들 제사 드리고 속죄 제사를 백성에게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다 제사장, 다 제사장이 됐어. 로열 프리스트훗 영어로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겨울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다 이거야. 할렐루야.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지도고 장막이 찢어지고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 겨울 아침에 나왔다 이거야.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초순 제너레이션. 여러분 택했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택했어.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 지금 76억이라 그러죠. 그래서 택했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택했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게. 과실. 열매를 많이 맺게. 내가 보다 너희는 가지니. 많은 과실을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1절 아닙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였어. 뭐냐? 복음의 나무를 많이 맺게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냈다. 세계 열방의 나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겠다. 왜? 과실 많이 맺게 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택했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왕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 이거 나라야. 여러분이 나라라니까. 아이고, 김 목소리가 뭐예요? 무슨 잘 모르겠네. 아, 성경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요. 우리 아버지가 아바 아버지. 내가 성령을 심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요. 다시는 나라니까. 요 나라다 이거. 또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Belong to the Lord.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택하신 족속이여, 너를 너희들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여러분 전에 어둠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나 세상,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불러라 불러, 나의 아주 빛을 선전하라. 복음이죠. 아까 옆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으로 오셨어.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빛으로 그 빛을 선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그 사명 받았다 이게요. 자 본문을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기름부을 받았어요. 이제 아시겠죠? 기름부을 받다 이게요. 기름부을 세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두 가지 지금 현재로, 목사님 빼놓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는 목사니까 지금 여기 목사가 되면은 그 선지자 직분도 수행한다 이런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제사 직분을 행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나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많은데, 아 기름, 바람, 물, 불, 예? 성령님을 상징하자 할래.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계시다. 이 아침에 할렐루야. 오, 그거 믿으세요. 이 아침뿐이나 영원히 갈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홀리 스피릿가, 홀리 고스트가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알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내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또 카운셀러 그랬어.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헬퍼, 카운셀러. 또 다른 보혜사, 그 뭐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왜 보내주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 왜 두려워해? 널 도와주는 성령님 왜 보내주겠다 이거야. 요한복음 17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 악령이 아니에요. 영이 두 가지가 있죠. 성령, 악령. 악령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17절에 나와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이요, 지금 그 성령 얘기하면 몰라. 저 사람들한테 뭐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성령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성령 어쨌다는 거예요. 악령은 알아도 성령은 몰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응? 그러나 여러분 알아. 성령은 안 되니까 지금. 응?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죠. 성령
그래서 이끌려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뭐, 내 혼자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으로 죽기를 할 자고, 주시를 할 자가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응? 할렐루야. 에멘. 성령이 이끌려 왔다니까, 지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 돌아가시고 가셨지만은 또 이 말씀도요 이유가 돼. 예수님께서 가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 니네들한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서 내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내가 가야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성령께 온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 영혼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 절대 외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이멘. 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 8절이죠. 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면 능력 파워를 받아.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못하나?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내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6절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할렐루야. 또 능력들이 아니라 여러분 권능을 가졌어. 여러분 군대 가졌어요. 군대 가졌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스로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 이 권세 오스로티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성경 거리의 교통성 이거 이 교통등경이 말이야.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이에요. 네. 손 한번 딱 들면 이런 큰 오는 추락되나 거기서 딱 서. 그렇죠.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딱 권세예요. 권세를 가졌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이거 들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면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고 추하고 기도 못하고 성령께서 아신다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준다니까.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이 아 할렐루야 막 방언을 기도하든 뭐 말로 기도하는 기도할 때 성령께 천군천사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그 계시록 5장 8절 8장 5절 아닙니까? 천사가 금향내 받아가지고 우리의 향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보호자에 떴다 그랬어요. 그 올라가지고 그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 올라 예정에서 올라간다. 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빌바를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알아. 우리 아버지 천부의 아버지가 성령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세요. 성령 마음대로 삼일째 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다니까.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 성령 오시면 너무너무 많은 유익한 점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르치는 은사를 줘.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줘.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여러분 저 뭡니까? 성경 9절 그냥 줄줄이 막 나와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한두 번 봐도 옛날에 봤던 그 성경 9절이 암석이 묵상이 돼가지고 그냥 막 나와. 할렐루야. 그것도 언제 나오냐?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나와. 전도할 때 나와. 여러분이 말씀 증거할 때 나와. 성령께서. 왜? 준비도 안 한데 그냥 여기서 성령이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요 입술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겁니다. 할래. 이건 믿으세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너희는 그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지금 너가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네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0장 20절. 예? 예.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또 가르치는 사람 같다 이거예요. 그냥 뭐 누굴 가르칠 때 성령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쉽게 알기 쉽게 그냥 가르쳐요. 가르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때. 할렐루야. 자, 또 여러분을 모든 걸 여러분이 증거해. 증거한다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성령, 아버지께 부탁한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 보혜사, 아버지께 보신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걸 증거한다 그랬다 이거야.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을 성령 그 기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해 오늘 아침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졌어.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이걸 사용해야 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성령을 환하게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계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알지 못해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믿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과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거든. 우리 참 악해요. 우리가요. 아이고 난 내가 이게 뒤돌아볼 이 볼 때 매일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해 드려. 이걸 말씀으로 기도로 씻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보잘것 없고 너무나 악한 일을 악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수시로 많이 느껴요. 예. 그렇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지금 몸 낳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중생의 맛을 봤잖아요. 중생의 맛. 성경에 그랬어요. 비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할래요. 여기 맛 한번 들면 잊지 못하죠. 어떤 맛이 이제. 그럼 다 맛본 사람들은 나나요 나. 아이고 솔직히 얘기하자. 꼭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 며칠 받고 나오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한 예수 구하라고 했어.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 너희가 하물며 악하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거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구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물부터 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